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책 읽어주기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 국어에 관한 영상들을 몇 가지 올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초등 국어 공부의 핵심, 그리고 초등 국어 정말로 문제집 안 풀어도 되나요? 라는 영상 올렸거든요. 이 영상에서도 계속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독서죠. 그러면 이책 읽기와 관련해서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책 읽어주기입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나시면요. 책 읽어주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책 읽어주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물론 알고 있는데 좀 와닿지 않거나 또 알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모르셨던 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련 영상 아래에 설명 누르시고 또이 영상 보신 다음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주기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첫 번째로는요, 바로 왜.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부의 근본은요, 독서입니다. 독서가 되는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가 술술술 쉽게 풀려나가고요. 독서가 안 되는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 열심히 해도 뭔가 자꾸 꼬인 것 같고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독서가 언어력을 키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공부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결국에는 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이 언어력을 기르는 독서가 필수인 거죠. 공부의 근본은 독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독서의 근본은 무엇이냐? 독서의 근본이 바로 책 읽어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지 않는 아이는 책을 잘 읽거나 스스로 좋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독서를 많이 시키셔야 되고요. 아이가 독서를 스스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근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런 근본과 본질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고요. 이것이 안 되면 1층이기 때문에 그 위로는 차근차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들은 스스로 읽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책을 잘 읽는 아이인데 좀 읽어라라고 하면 읽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더 많이 자주 읽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왜 스스로 읽지 않느냐 하면은 읽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이들 그림책 정말 간단하고 쉽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무슨 내용인지 금방금방 다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좀 스스로 좀 읽었으면 하는데 도무지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 읽었을 때 재미를 잘 느끼지 못하는데 왜냐?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책을 잘 이해하는 아이들입니다. 책을 잘 이해하면 그 스토리에서 재미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거죠.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책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재미가 별로 없고 힘든 게더큰 거죠. 그렇다면 책 읽어주기라는 것은 바로 이 독서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겁니다. 스스로 읽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이해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읽기가 완성된 성인과 달리 아이들의 책 읽기는 굉장히 그 안에 많은 단계들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우시지만 읽기라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스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 스텝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 읽기가 힘들고 재미없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면 바로 이 수많은 스텝에 아이가 걸려 넘어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면 이만큼까지 이해를 할수 있게 되면서 책의 재미를 느끼는 거죠. 때로는 아예 넘지 못하는 벽이 있는데 부모님이 이만큼 읽어주면서 계단을 놔주기 때문에 아이가 사뿐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토끼를 잡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미입니다.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시면 훨씬 잘 이해에 대해서 재미를 아이가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서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특별한 독서법을 가르쳐 주신다면 더 좋으시고요. 만약에 잘못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시더라도 부모님 수준에서 어떻게 읽는지, 자신의 수준에서 어떻게 읽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 아이가 그 독서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알려줘야 하는지 그런 독서법들은 제가 추후에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미와 독서법이라는 이두 가지 토끼 이외에요. 또세 번째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과의 정서적 결합입니다.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는요, 부모와 훨씬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커서도 부모와 거리가 덜 멀어지고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느낀 아이들은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또 책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방법,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흔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드타임 스토리죠. 침대에서 아이가 잠자는 시간에 누워서 책을 읽어주는 것. 이렇게 책을 읽어주면 굉장히 심신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아이는 더 깊게 잘잘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그냥 너 자라고 하지 않고 와서 안아주면서 책 읽어주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타임 스토리 시간은 아이의 문해력을 키우면서 또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연결을 이끌어내는 아주 완벽한 시간입니다. 꼭 베드타임에만 읽어줘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그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렵거나 또 베드타임 스토리 이외에도 읽어주겠다. 얼마든지 좋죠. 낮 시간에도 아이가 심심하다, 지루하다라고 하시면요. 영상 틀어줄까라고 하지 마시고 책 읽어줄까라고 하시면 아이의 지능 발전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실 때 방법이 중요한데요. 책을 읽어준 적이 없으신 분 대부분은 어떻게 읽어주시냐면 책 내용만 그냥 줄줄줄줄 읽고 책을 덮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읽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지만요. 단순히 읽어만 주지 마시고 책 내용을 가지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상상력을 자극해 보세요. 이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것 같아? 라고 예측하고 상상하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아이는 그 과정에서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재미도 느끼고요. 상상력도 생기는 겁니다. 또 어휘에 관한 질문들도 많으셨는데요. 읽어주시면서 또 어휘에 대해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휘를 또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되고요. 주로 읽어주시는 책은 그림책일 테니까 그림을 가리키면서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이 어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일까? 라고 대화를 하시는 거죠. 또이 과정에 질문을 던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한것 같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너라면 무엇을 하고 싶어? 이것과 비슷한 책이 뭐가 있지? 와 같은 이런 질문들이요.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머리를 깨워주는 방법이거든요. 책 읽어주는 그럼 나이대는 어떻게 되냐?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그만두면 되냐? 라고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줄 알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책을 읽어주면 거기에서 계속된 이익이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고학년 돼서 침대에서 베드타임 스토리를 읽어주는 건 아, 좀 자존심 상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거실에서 아빠가 좋은 내용 찾았는데 한번 읽어줄게 라고 조금 형식을 달리해서 아기처럼이 아니라 좀 평등한 느낌으로 읽어주신다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도 얼마든지 읽어주실 수 있겠죠? 독서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고요. 책 읽어주기는 바로 이 독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책 읽어주기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겠죠? 학습지, 문제집 시키기 전에 부모님이 한 권이라도 책을 더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지, 문제집 나중에 시킬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근본을 쌓아두지 않고 밑바탕이 흔들리는 아이를 키우시면 안 되겠죠? 오늘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께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또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거든요. 교육 카페라든지 부모님 단톡방 같은 데다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공유시켜 주시면 제가 영상을,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또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